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개통 일자가 12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노선 이름은 대경선으로 결정됐는데요. 노선 중 원대역 신설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마무리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공식 개통일이 12월 14일로 정해졌습니다. 2,092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입니다. 노선의 이름은 대구 경북의 앞글자를 딴 대경선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경선은 경북 구미에서 경산을 40여 분 만에 잇는 총 61.85km 구간으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입니다. 사곡과 외관, 서대구와 동대구, 경산 등 총 8개 역을 오갑니다. 기본 요금은 1,500원이며 먼 거리를 이동할수록 추가 요금이 붙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거리가 먼 구미에서 경산까지 이동할 경우 2,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경선 개통 이후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칭 원대역 신설 여부입니다. 중구 달성동 원대 지하차도 일대가 예정지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부터 원대역 신설 여부를 결정할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용역 결과는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철도역 신설에 필요한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 나와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지난 6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로 연장되더니 발표 일자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6월 말까지 용역은 끝났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 이것들 해도 가능할 거고 안 된다면은 좀 검토가 오래 걸릴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경선이 정식 개통되면 하루에 편도 60분에씩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전동차가 운행됩니다. 대구와 경북이 40분대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